언젠간 슈퍼개미 바로 반등 나왔어. 형들 바로 반등 나왔어. 이거 봐. 쫄고 막 그럴 필요가 없어요. 막 마음 불안할 필요가 없다니까. 내가 지표로 봤는데 지표들이 다 괜찮아. 뭐 중국 쪽도 괜찮고 미국 쪽도 괜찮고 그리고 절대 금리도 낮고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서 난 지금 주식 비중이 좀 줄였다가 또 이제 살게 생겨서 사고 좀 줄었다가 그게 또 올라 팔고 이러면서 주식 비중이 이제 좀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많은 편이죠. 우리나라 수출입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. 당연한 거야. 반도체 P가 빠졌잖아. P10%만 빠지면 그걸 Q로 얼마 메꿔야 되는데 Q로 10% 늘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. 당연히 이익률이 그렇게 차이 나는 건데 실제로 기업의 이익이 잡히려면 P가 지금 고점 대비 44%가 이렇게 쫙 빠졌는데 반도체가 그러면은 당연히 수출 금액 총액으로는 좋을 수가 없지. 근데 이제 주식은 그건 이미 다 반영된 거고 그래서 반도체 쫙 빠졌다가 최근 반등하는데 나는 이게 조금 더 늦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확실히 내 생각대로 안 돼. 난 사실 타이밍 보고 있었는데 아니 그래도 또 와. 그래도 또 살 수 있는 또 타이밍이 오고 오가잖아. 알잖아. 이걸 뭐라고 한다? 후견지명. 선견지명은 뭐야? 미리 알아맞히는 거. 이렇게 딱 보고 오르는 거 보고 이럴 줄 알았어. 후견지명. 자, 요즘 우선주들이 급등하죠. 이거 왜 급등할까? 이거 제 생각인데 저는 알고 있죠. 오늘도 코오롱 막 오르네. 이제 우선주 중에 이걸로 딱 보고 설명드리면 간단할 것 같아. 코오롱 우는 왜 오늘 17% 오르고 코오롱 인도 우는 왜 3.7% 막 이 정도밖에 안 오를까? 잠깐 올랐다가 오늘 17% 막 오르다가 우르르 쏟아졌잖아. 그게 왜 그러냐면 세력이 장악했느냐 안 했느냐 때문에 그래요. 봐봐, 코오롱 인도 우 같은 건 200억짜리라고. 요새 200억짜리 시총회사가 어디 있어? 우리 때 뭐 주식할 때는 막 100억 이하짜리도 회사들 많았지. 200억짜리 없잖아. 이런 거 장악이 된 거야. 세력이 날려보내. 세력이 컨트롤하는 거야. 또 이런 날 확 모을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. 근데 코오롱 인도우 같은 경우는 600억 넘어가잖아. 이런 거는 세력 장악이 안 된 거야. 거래량이 작아도. 세력 장악이 된 것들은 그냥 날려버리지. 한지가. 그런 우선주들 조금조그만 거 뭐 100억 이런 거는 세력들이 다 들어가죠. 근데 세력 형들한테 잡혀가는 거 아니야 이거? 잡혀갔다고. 최근에 장이 괜찮잖아요. 그래서 개미들이 막 몰려올 때 이제 우선주 갖고 시세를 확 냈다가 줄였다 하면서 이제 고점에서 이제 물량 털고 또 빠진 다음에 또 물량 다 채워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여기 다 있어 세력형들이. 오늘은 제가 빨리 나가봐야 돼가지고 오전에 간단하게 하는 걸로. 그래서 우리 와이프도 없이 하는 거예요. 보니까 오늘 와 UTI는 UTI 어른 UGT 선생님 UTI 할아버지 갤럭시 폴드 그거 품질 이슈 떴다는데 그게 또 호재로 작용 UTI는. 아, 좋아요. 오늘 할 거 있어. 아, 한국 알콜 이거. 내가 예전에 회사가 좋아지는 걸 알고 샀었는데 엄청 물렸거든. 개 물렸거든. 아, 이제 본전이야. 이제 본전. 봐, 버팅기니까 그래도 오잖아. 회사가 좋아지면 이렇게 다시 본전이 오는 거야. 그거 말고는 뭐 특별한 건 없네. 신세계 건설 좀 좋고. 신세계 건설 좋아지죠? 신세계에서 그 엄청 크게 짓잖아, 화성에. 그거 빨리도 있고, 그리고 회사가 또 싸요. 그리고 여기가 이제는 뭐 주택사업부도 하고, 오피스텔도 짓고 하고, 회사는 싸지. 뭐 특별한 건 없네. 오늘 뭐, 그냥 대충 해놓고 가야겠다. 별거 없어. 이런 아침에 딱 보면, 오늘 같은 날, 아이고 뭐 나가리네. 그런 생각 오지. 그런 날은 이제 빨리 접고, 이제 자전거 타러 가야지. 자, 오늘은 간단하게 시황하고, 우선주 급등 이유하고, 할 게 없어. 할 게 없어가지고 주말에는 봐서 이제 라이브 방송 하는 걸로. 네. 시간이 안 나면 늦게 끝나면 못하고 한 9시 10시쯤 그때쯤 하려고 해요. 그럼 항상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올 한 주 수고하셨고 그럼 들어가세요.